예, 41페이지 The Search for a Soul, York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의 퀴즈가 나옵니다. 아스 요크를 찾아서 찾는 거죠. The first trial, 첫 번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재판? 예, 재판으로 해석할게요. 조사관 인 크레이그,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스코틀랜드의 야드에서 온 조사관 크레이그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계속 보게 될 사람입니다. 이 아일랜드 오브 나이트 앤 네이브스, 나이트와 네이브의 섬으로 호출되었습니다. 왜 호출되었냐니까 아스 요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범인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투 이하가 부사절이죠. 투부터 끝까지가 부사절이고, 부사절 내에 동사는 헬프가 상당히 재밌는 동사입니다. 왜냐니까 이 헬프의 보충으로서 절이 왔는데, 이 절의 형태가 투도 안 붙고 ing도 안 붙는 원형이 왔어요. 그죠? 그게 특이한 거예요. 자, 헬프 동사입니다. 는 동사 원형 형태 형식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종속절을 보충으로 갖는다. 로 가질 수 있다. 이 헬프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이게 주어져. 그것은 아스 요크가 나이트인지 네이브인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혐의자, 용의자 한 명이 체포되었고, 그리고 재판에 데려와졌습니다. 크레이그 조사관이 그 재판을 주관을 했어요. 크레이그가 주관 주무판관, 재판장이었습니다. 이게 그 재판에 오고 간 대화입니다. 크레이그가 먼저 묻죠. What do you know about us, York? 아스 요크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피고가 하는 말이, 아스 요크가 한때 내가 네이브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죠. 그러면은 당신은 by any chance 어떤 경우든 당신이 아스 요크일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죠. by any chance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아스 요크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yes라고, 예 그렇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디펜던트는 아스 요크일까요? 일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네, 잠시 멈추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예. 이 사람이 아스 요크가 될수 있나요? 만약 이 사람이 나이트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트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아스 요크가 내가 네이브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참이죠. 그죠? 이 문장은 참이 됩니다. 만약에 디펜던트가 나이트라고 한다면은, 입니다. 디펜던트라고 할게요. 글자가 조금 애매하네요. 다시. 만약에 if죠? if d가 있으면 나이트라고 한다면은 이 문장은 참이 되고 따라서 디펜던트는 네이버가 됩니다. 그죠? 디펜던트는 네이버. is 네이버. 그죠? 그러면 이 문장이 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디펜던트가. 그죠? 이 문장이 참이라면은. 이 문장이 참이라면은 네이버가 한 말이고, 네이버가 한 말은 인물은 문장은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 바로 이 문장은 거짓이라는 모순에 봉착하게 되죠. 그죠? 참이라고 한다면은. 따라서 뭐예요? 이건 참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dependent는 어떻게 되나요? D는 should be 네이버여야 되죠. 네이버. 자, 네이버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니까 아스 요크가 이 dependent가 네이버라고 주장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당신이 아스 요크입니까? 라고 하면 yes라고 했잖아요. 이건 거짓말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no죠. 그러니까 dependent는 yes가 아니고 no가 돼야 됩니다. 아스 욕구가 아니란 말이죠.
네이버라 하면은 should be neighbor then the should not as 역할이죠. as 역할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첫 번째, 그죠? 첫 번째는 모순, 만약 dependent 이 말이 참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죠? night라고 한다면 dependent가 dependent가 night라고 한다면은 바로 모순이 발생하게 되고, dependent가 neighbor라고 한다면은 이 문장에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니까 dependent는 as 역할가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첫 번째 퀴즈입니다.